선생님도 연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무속인이 되시기 전에. 그쵸. 무당이 되고. 되고는 나는 연애를 안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이 무당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신병 아닌 신병이 왔을 때부터 여자를 안 만났어요. 안 만난 게 귀찮아. 그리고 내가 메이크업 할 때도 나는 이렇게 여자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에 있어서 좋았지 여자들을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만나는 경우에서 있었어도 만나는 사람도 그냥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는 정도였지 저는 이렇게 만나는 여자랑 엄청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적이 없었었어. 그럼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꾸 무당한테만 이제 조금 땡긴다고 해야 되나? 끌리는 이유가 자 무당들한테 끌리는 이유 자 무당들한테 끌리는 이유는 자 그 사람이 신의 가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신의 기운을 많이 타고 그리고 조금 약간 빙의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조상에서 내가 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일반인 자손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무당집에로 오면 그걸 알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당집을 자꾸 전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아 그러면은 신가물이네요. 조상에서 시켜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신의 가물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신의 기운을 많이 타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만약 애인이 있다면 바람 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있죠. 바람 몰라. 수 있어요? 왜 몰라? 그러니까 막 사이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라면 다 눈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띠가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여기 오면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 나는 여자 손님들이 많으니까 남자에 대해서 만나는 남자 있죠. 만나는 남자 내가 그 사람 사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안 하는데 나 생김새까지 다 얘기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쵸. 할머니가 알려주시니까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있으면 바람을 피면 할머니가 안 알려주실까? 알려줘요. 어느 놈이랑 바람 났다고.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알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방금 이야기를 좀 들어 돌아보면은 무당한테 끌리는 사람도 결국 무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전 시간에 선생님하고 저희 이제 신엄마랑 얘기를 나눴잖아요. 신엄마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 이제 뭐 줄이 다 있다. 줄이 다 있는데 이거를 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 신을 좌정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의 길을 안 가고 이런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한 80% 나 이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어. 80%에서 90%가 다 신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 있어요? 신난다 이런 소리 같죠? 신명난다. 그게 신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막 애기들도 보면 신난다 막 하잖아요. 그게 신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 신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서 정말로 이 길을 이 무당길을 안 가면 다른 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이 무당길에 가도 되는데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가물만 있다고 해서 이 신의 길을 가면 안 되죠. 빌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무당들 중에서도 그냥 빌고 닦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무당이 그런 빌고 닦아야 될 사람들까지 다 무당이 돼가지고 참으로 큰일이에요. 요즘은